스타일리시하고 매력적인 이들이 난장에 찾아왔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밴드 사운스 클럽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사운스 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멤버분들 한 명씩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아, 네, 안녕하세요. 사운스 클럽 드럼 이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운스 클럽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정회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표 남태현입니다. 네, 기타 치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싱글 앨범이 있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라이드인이라는 곡이랑 젊은 날의 꿈이라고 한 곡은 신나는 곡, 한 곡은 발라드 곡 이렇게 두 곡을 신곡으로 냈습니다. 신나는 곡은 말 그대로 되게 신나는 곡이고요. 네, 젊은 날의 꿈이라는 곡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받은 그런 곡입니다. 네. 와, 좋습니다. 그리고 사운스 클럽 하면 스타일리시한 패션으로도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스타일링은 주로 누가 좀 주도하나요? 저희 멤버들끼리 합니다. 네. 멤버들끼리 좀 다 네. 같이 평소... 원래는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제 걸로 막 입고 그러다가 네. 요새는 각자 해요. 네. 각자 이제 좀 이제 형님에게 좀 이렇게 배워서 이제 약간 조금 각자의 스타일을 좀 찾으신 건지. 그거보다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스타일리스트를 못 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근데 솔직히 밴드면은 옷도 네. 잘 입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멤버들이 처음에는 제가 좀 도와주다가 요새는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네. 연습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앞으로 남장의 MC를 보면서 좀 어떤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너무 댄디하시고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자크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아, 안에 입으셨구나. 조금 더. 네, 다시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팀이 정말 최고다 하는 점 있나요? 우리 팀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다. 네, 드럼이 최고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기분 어때요? 아,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아니, 뭐 인터뷰할 때마다 지가 짱이라고 자꾸. 네. 해서. 네. 한번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다. 좋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일리시 밴드라고 했지만 조금 좀 다른 수식어를 좀 더 듣고 싶다. 앞으로 좀 이런 수식어를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유명한 밴드요. 유명한 밴드. 이미 유명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사우스 클럽 지금 서바이벌도 하고 있고 뭐 각자 멤버들 활동도 하고요. 저도 뭐 이거저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정규 앨범도 곧 나올 예정이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사우스 클럽의 공연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